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조금 전에 녹화를 했는데 마이크를 꺼놓고 녹화를 해서 다시 녹화합니다. 기초적인 실수를 자주 하네요. 나이가 먹어 그런가. 아직도 저는 싱싱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진 아니 어떻게 마이크를 꺼놓고 이렇게 녹화를 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정가스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은 세 분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이 현수라고 하는 분의 아파트 사진과 이진건님의 시드니 사진 2년 동안 촬영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성기섭님의 문패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탈곡당할 텐데 마음의 상처를 너무 입지 마시고 발전의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이거 저와 함께 고등 공부하는 사진 집단 1호에 지금 올라온 수준의 사진이 올라오면 저는 땜빵! 그럽니다. 땜빵. 숙제한 게 아니다, 이거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기초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찍었다. 오늘 숙제 안 한 거로 친다. 그러면 숙제한 그 학생 수가 한 20명 이상이 와서 공부를 하는데 그 학생들에게 전부 밥 사야 됩니다. 만 원짜리 먹으면 20만 원이고 술 한 잔 먹고 한 2만 원씩 쓰면 40만 원 이상 정도의 돈을 내야 돼요. 밥값으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생각은 정말 많은 거예요. 생각은 많으나 손이 안 따라주고 기능적인 게 안 따라주는 겁니다. 내용도 안 따라주고. 오늘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수님의 아파트 사진. 나무가 두 그루 보여요. 뭐 있어 보여요. 그죠? 다음부터는 근사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진 이후 두 번째 사진이 뭔가 이렇게. 아저씨가, 경비 아저씨가, 낙엽을 쓸고 있는 것 같은데, 경비 아저씨한테 핀도 맞지 않고, 앞에 낙엽에 핀트가 맞아 있어요. 뭔가 좀 재미난 얘기를 해보려 하느냐? 하고 세 번째를 눌러보면, 쓰레기를 버리는 마다리 포대 같은 게 있고, 뭘 찍으려면 찍든지 말라면 말든지, 자기 선택이, 자기 선택이 분명하지 않아요. 뭘 찍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낙엽. 그죠? 나무가 서 있고, 낙엽이 떨어져 있고. 구성이나 구도나 뭐 안에 있는 내용이나 일체 아무것도 발견하기 힘든 그런 사진을 찍었어요. 생각은 많아요. 본인은 내가 기가 막힌 사진을 찍고 있어 이러면서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런 게 감흥이 없는 사진이죠. 낙엽이 떨어져 있어. 거기에 빛이 떨어지고 있어. 그죠? 카메라 워킹 정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은 사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카메라 워킹 막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찍으면 저렇게 나온다더라. 조리개를 쪼으니까 펜포커스가 되고 조리개를 여니까 내가 원하는 핀트 맞춘 건데 포커스 맞춘 곳에만 핀트가 맞고 앞뒤로는 포커스 아웃이 된다고 하더라. 야 카메라 신기하네. 이런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의 내용이 없어요. 거미줄. 그거 어쩌라고요 거미줄. 예? 거미줄하고 아팠다고 무슨 관계가 있죠 지금 여기서. 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나뭇잎이 말라 떨어지고 있어. 뿌리, 나무뿌리 있어. 그럼 나무뿌리와 아파트는 무슨 관계죠? 사철나무인 것 같은데 톤이 달라요. 앞에 사진과 톤이. 톤이 다르다는 얘기 아시죠? 똑같은 톤을 딱 잡혀가야 되는데 이거는 흐시멀거리하게 찍혔어요. 꽃도 찍혀있고 다시 숲이 찍혀있고 아파트 뒷모습입니까? 뒷통로 정장 하나 찍혀있고 그리고 마지막 사진. 이 현수님. 댄싱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본인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럼 간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어떡하란 말이냐 도대체. 예? 일로 가야 되는데 죽으면 잘못된 길로 존나 열심히 가고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뜯어 말릴 수도 없고, 10년도 있거든, 그런 사람들. 뜯어 말리지도 못해. 그죠? 그것을 어떻게 정정하고 고쳐나가느냐? 훌륭한 사람들의, 훌륭한 작가들의 사진을 보시는 겁니다. 착한 사진은 버리라 해도 훌륭한 작품을 올린 사람들이 많아요. 좀 보세요. 안 보시죠? 안 보시고 그냥 뭐, 아, 이거 뭐, 저기, 응모한다니까 나도 응모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응모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 나 다른 분 사진 보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리라 해도 다른 분의 사진을 보시든지 그건 더 공부, 기초적인 공부가 돼요. 되게 한국 사람이고 비싼 연배 또래이기 때문에 공부가 될 거예요. 또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들이 모여있는 매그넘
저 뭐야 구글이 매그넘 치면 매그넘 멤버들이 쫙 나옵니다. 거기 사진들을 보세요. 그래서 자신을 단련시키고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예? 왜 남의 거는 안 봅니까? 남의 거를 봐야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남의 거 공부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기가 뭐 생각해서 또 특별히 한 게 있습니까? 공부를 해서 내 거와 체화시키고 그걸 넘어서서 자기 세계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숨이 나옵니다. 이런 사진 보내시는 분 많아요. 이런 수준 사진 보내시는 분. 다음에 이 진근님의 사진. 시드니를 작업한 지 2년 동안 찍으셨대요. 버스 타는 장면. 쿡이 일하고 있는 장면. 세일하는데 나와서 옷 사는 사람들의 모습. 대파트에 서 있는 빨간 모자 쓴 아가씨. 커플. 그죠? 안 찍는 척 하면서 좀 딴 거 찍는 척 하면서 커플 사진 찍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야물딱지게 커플 앞에 가가지고 슈팅을 하든지. 카메라가 지금 계속 피사체로부터 도망다니고 있어요. 시드니 앞에서 책 읽고 있는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 옆에서 공원에서 책 읽고 있는 여성분. 그죠? 앞에 가지도 않고, 뒤에 가지도 않고, 옆에 가지도 않고, 멀찌감 씻어 이렇게 카메라가 도망 나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있어요. 뭘 시드니를 보여주는 건지, 시드니. 그러니까 이건 아마 동네 자료 사진쯤 될 거예요. 이 사진은, 저 안에 있는 모델들이 아마 실제 모델인 것 같아요. 사람인 것 같아요. 마네킹이 아니고. 아, 그럼 저거 일부러 찍으라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좀 앞에 가서 야물딱지게 좀 찍든지 안 하시고.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밖에 나가긴 나갔는데 겁이 나서 뭘 못 찍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안에서 들끓어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차스프쿠스키라고 하는 작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작가가 되지 마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카메라를 메고 앞으로 폼 잡고 다니려면 작가가 되지 마라. 자신의 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이면서 이 사진 좋으냐고 물을 것 같으면 작가가 되지 마라. 카메라를 메고 다니면서 여자를 꼬실 심정으로 카메라를 메고 다닌다면 작가가 되지 마라. 그래서 실제로 그 사스프고스키는 그렇게 말해요. 글을 써서 여자를 침대로 부리려면 작가가 되지 마라. 너 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작가가 되지 마라.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죽을 때 너도 죽는다. 그러면 작가가 되라는 거예요. 그만큼 안에서 우러나와야 되거든요. 마지못해 카메라를 두고 돌아다닌다고 사진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다이내믹하게 사진을 찍게 됩니다. 뭐 약간 남한테 욕듣는 것 정도는 쏘리 이거 할 줄 알잖아요. 저녁 노을 지는 모습. 이건 이 사진의 개인적인 제목은요. 여행의 이유예요. 여행의 이유. 이 작품에 이 작가가 붙인 제목은 여행의 이유. 남녀가 벤치에 앉아있고 위에 다리 하나 지나가는데 그 여행의 이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본인의 생각은 많은 거예요. 본인의 생각은. 근데 그게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꿀먹은 버리지. 어버버버버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기영, 니은, 티끌, 리얼, A, B, C, D, I, M, a boy 뭐 이런 식으로 척척 해서 하나씩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카메라를 두고 길거리 나와서 그냥 뭐 무작정 찍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해결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까 이 현수님의 형과 똑같이 매그넘이나 유명한 사진가들 사진을 좀 보십시오. 내 머릿속에 든 게 없고 내가 먹은 게 없는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김홍이 말이지 사진 잘 찍었다고 좀 칭찬 좀 해달라고 보냈는데 뭔 소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잘 찍은 사람들 사진을 보고 그걸 체화시키는 과정이 거쳐야 됩니다. 착한 사진을 보려라 해도 훌륭한 사진들이 올라와서 그걸 제가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 사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야 대단하다 저렇게 얘기를 꾸며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걸 좀 느껴보십시오. 안 느끼는 거 아니에요? 착한 사진은 보려라 해 사진만 보내놓고 본인의 영상 안 보는 거 아닙니까? 혹시 다음 사진 볼까요? 노부부의 산책. 뭔가 산책, 뭐 산책한다, 이건 돼요. 이 노부부가 산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끝이에요, 이 사진. 그리고 우리 옛날에 김참산 선생님이 쓰셨던 세계에 여행하는 그 전지를 있어요. 저희 집도 아직도 있는데, 일부러 안 버리고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이제 세계 각국의 이제 풍광들이 있잖아요. 시드니에 소개하는 사진 중에 한 장면. 뭐 그런 사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작품 사진이란 말하기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 이 사진을 찍고 자기가 본인이 힐링 포인트라고 제목을 붙였어요. 누구나 찍을 수 있다. 이 자리에 가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 찍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 관광사진, 스케치 사진을 사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여기 가서 자기만이 찍을 수 있는 것을 찍어서 보내야지 사진 좀 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진을 좀 찍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면 누구나 찍을 수 있는 똑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사진을 찍는 것을 제이가 지금 착한 사진에서 버려라 해서 사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차례 예, 그 방송을 보셨으면 그걸 이해하셔야죠. 어? 그렇지 않고 아직도 이런 유행의 어? 사진을 찍어 보낸다는 거. 엽서로도 못 써요, 이 사진. 엽서 찍은 사진도 이보다 훨씬 훌륭할 거예요. 워커홀릭. 이 사람이 밤에 야근하는 사람이면 무슨 또 워커홀릭이에요. 본인의 생각만 있는 거지. 사진에 대한 기초적인 무슨 이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워커홀릭이라서 예를 들어서 리어카에다가 자전거를 끌고 리어카를 달았어. 근데 리어카가 자기 키보다 몇 배나 되는 짐을 싣고 간다. 그렇게 해서 뭐 워커홀릭 이렇게 하면 그것도 워커홀릭 아니죠. 뭐. 그런데 이건 도무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생각은 많아요. 본인 생각은 많은데. 피사체에게 정면으로 승부하지도 않고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계신 거예요. 노인가 바다. 무슨 노인가 바다입니까? 유람선이면 유람선 이러면 끝나는 거죠. 뭐 바다가 노인이 바다를 보고 이제 쓸쓸하게 그지 없다든지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이보세요. 뭐 햇빛은 창창 떨어지죠. 노인이 바다를 보고 눈부시게 바다를 보고 있어요. 희망에 가득 찬 바다가 눈에 보여요. 그런데 노인과 바다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게 말이지 구름이 꽉 끼어가지고 아주 울적한 날에 사진이 찍혀 있어. 그렇게 노인이 그것을 지그시 보고 있어. 그래서 해가 질 때 갈 길은 먼데 벌써 해는 지고 나의 시간이 끝이 나가는 그런 풍경이라면 또 이해가 돼요. 그런 게 전혀 내면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햇살 좋은 날에 배를 타고 있는 노인. 그죠? 그러면 유람선이죠. 막 유람선에 노인도 앉아있고 할매도 앉아있고 할아버지도 앉아있고 젊은이도 앉아있고 뭐 이런 정도의 사진밖에 더 되겠어요? 시드니를 소개하는 광고 사진보다도 못해요. 2년 동안 찍었다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많이 인풋이 있어요. 많이 좋은 사진을 좀 보십시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드니에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사진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세계적인 사진가의 사진을 보세요.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십시오. 안목을.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뭐가 그다음 결말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사진. 트윈시트. 심심하게 짝이 없다. 그죠? 생각은 많아요. 우리 이진근님은 생각은 무지 많은데 도무지 말이 안 된다. 꿀먹은 벙어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은 뭐 머릿속은 돌아가도 입이 안 열려. 이런 거 염타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기섭님의 두 번째 사진. 김종아이, 박만성, 김버식이 천, 김원석. 이 문패만 찍었어요, 열심히. 박종건, 그죠? 문패가 닳고 떨어지고, 뭐 이런 유형의 사진들을 문패 밑에, 문패가 없어진 자리에 열쇠가 하나 걸려있는데, 아이고, 얼마나 오래 걸려있으면 저렇게 록이 다 쓸었을까. 문패가 떨어지고, 문패가 바래고 또 문패가 떨어지고 또 문패가 떨어지고 161에 389 올라가는가? 이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소가 철거되어 있고 우편함이 있고 철거되어지는 우편함과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죠? 태양길 29에 있는 문패도 떨어지고 이분은 한정식 선생님의 사진학 개론인가 이 책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사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서 이 사진을 찍으신 모양이에요. 사진 잘 찍는 법 이거 읽으세요. 사진학 개론가 뭔가 그 선생님이 쓴 책이 몇 년 전 책입니까? 그리고 그 선생님이 사진을 공부하거나 사진을 가르치는 게 언제적 얘기예요? 기본 고수가 한 그 모르긴 몰라도 한정희 선생님이 20대 말이나 30대 좀 됐을 때 교수가 되셨을 거예요. 그건 지금 80년 넘었어요. 그죠? 50년 전에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분이 대학에서 아니 그분은 국문과 출신인가? 국문과 출신 게 그럴 거예요. 아무튼 뭐 명확하진 않지만 국문과 출신 게 이러신데 그분이 사진을 공부할 것은 정상적인 사진학교에서 공부한 게 아니고 자기가 공부를 하셨어. 그걸 또 정리를 하시고 했어요. 그 지식이라는 게 50년 전의 지식이에요. 50년 전의 지식이 지금도 통용되어지는 것이 있고 통용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에 나온 사진 잘 찍는 책 좀 읽으시고요. 또 사진도 이분은 뭐 동아리 같은 데 나갔더니 별 의미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에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책 한 권 읽은 전혀 독신입니다. 책을 독서라고 딱 한 권 했는데 그 책을 맹신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과 대화하는 기분이에요. 문패 사진. 본인은 생각이 많아요. 다른 사람 찍은 거 보십시오. 다른 분들 착한 사진을 버려라이나 또는 다른 그 해외 유명한 국내 유명한 작가들 책 좀 보십시오. 내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을 올리신 손기섭님 한국의 유명한 사진가 이름 10명 될 수 있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사진가의 이름 10명을 될 수 있어요? 10명을 될 수 있다는 것은 10명의 사진이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럼 아무도 모른다 그러면 사진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자기 스타일과 맞는 사진 또 풀어나가는 이야기의 방법 이런 걸 익히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대해서 내가 뭐 아 그거는 내 사진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 있어 이렇게 말하면요. 그것처럼 형편없는 일은 없어요. 그런 사진들을 좀 보십시오. 봐야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사진을 찍는다 업그레이드 되지 않아요. 들어간 게 있어야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올 거 아니에요. 프린트 하다못해 컴퓨터도 마찬가지. 넣어줘야지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진작가의 사진을 보십시오. 한국의 유명한 사진작가의 사진을 보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이 변화합니다. 오늘 사진을 보내신 이현수님, 이진건님, 성기섭님 세 분 탈곡 당하셨는데 탈곡 당했다고 기분 나빠하시고 이러면 사진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가끔 탈곡하면은 감사합니다 하는 메일도 하나 안 보내신 분 계신데 저는 메일 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와중에도 탈곡을 당하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참 배운 바가 많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사진이 변화합니다. 왜? 그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탈곡 당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런 거 안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 양반은 거기서 사진 끝이에요. 왜?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여기 왜 사진을 보냈습니까?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하려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스스로 그 얘기를 듣고 좋은 작가의 사진을 많이 보고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러면서 기가 막힌 사진을 찍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분의 한정된 얘기는 아닙니다. 착한 사진을 버려라에 보고 있는 여러분 모두 이 문제는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